소장님, 이게 양압기는 수면 무호흡 있는 사람한테 이게 공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호흡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는 하나, 얘는 치료기는 아닌 거죠. 치료기라고 할수 있나요? 수면 무호흡을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기가 되나요? 치료 개념이 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딱 치료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과연 치료라고 우리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생각하죠. 예. 고혈압약이 치료약 맞죠? 아, 고혈압, 그런데 그건 계속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죽을 안 때까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치료라는 개념을 어떤 상태로 유지해주면 그것도 치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압기는 수면 무호흡이 얘를 쓴다고 해서 수면 무호흡이 나아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 쓰고 있을 동안에. 그때만 나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내가 안 써, 이제부터 안쓸 거야. 이러면 다시 수면 무호흡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똑같죠. 그죠? 네. 그러면 얘는 고혈압 약을 먹듯이 평생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평생 한 달에 18,000원? 이걸 내는 거잖아요. 잘 쓰면. 뭐, 물론 이제 의료법이 바뀌어서, 네. 예, 뭐, 이게 뭐, 금액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10년을 쓴다 그러면, 뭐, 1년에 뭐, 20만 원 넘으면, 10년을 쓰면 결국 그것도 200만 원이 넘는 거네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거의 한 4배 정도를 부담해 주잖아요. 서너 배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200만 원 곱하기 4배면은 한 1,000만 원 가까이가 그 양압기 사람의 하나 가격이에요. 10년을 쓴다고. 10년을 쓰는 가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거네요. 이 기계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살려고 쓰는 생명. 그렇죠. 그리고 생명을 생명을 유지하기 바꿀 수 위해서 없는 거니까. 힘들게 아, 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못 쓰겠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죽었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한 7, 80%는 대부분 힘들다. 못 쓰겠다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싸게 주고 산 양압기도 못 쓰고 그냥 침대 밑에서 먼지 쌓이고 그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양압기가 보험이 되면서 양압기를 처방받기 위해서 줄을 쭉 섰는데요. 과연 그분들이 다 얼마나 쓸수 있을까? 사실 그 걱정도 많아요. 꿀잠TV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댓글은 힘이 되고,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는 에너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